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공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망이 어떻게 쓰이냐 이런 것은 여러분들 아직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공망을 찾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지금 숙달 하면 돼요. 숙달. 어떻게 숙달하는 건가에 대해서 알으면 됩니다. 그 이상 필요 없어요. 실질적으로 공망을 어떻게 적용하는 건가 하는 것은 실질적인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이제 들을 때 우리 실전 명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기존 명리 강의를 들을 때 보면 그 공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찾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떻게 공망을 사용하는가, 실제 사조를 풀 때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공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천간과 지지를 짝을 지어줍니다. 짝을 지어줄 때 하나가 두 개가 부족해. 왜냐하면 천간은 몇 개입니까? 10개고 지지는 12개예요. 그럼 짝을 지우다 보면 나중에 이 두 개가 남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공망이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가, 을, 병, 정, 무, 기, 경, 신, 개 이렇게 했는데 요 밑에다가 짝을 한번 지어보면 자, 추,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하면 10개는 짝 지어졌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수레가 이렇게 수레 이렇게 두 개가 남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레가 공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공망이다. 이제 앞으로 공망을 찾을 때 천간이 목일 때와 수일 때, 금일 때와 화일 때, 또 토일 때에 따라서 공망 찾는 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이다, 목일 때는 지지의 앞이고 수일 때는 지지의 뒷, 금일 때는 삼합의 앞이고 화일 때는 틀렸습니다. 그 삼합의 뒤고 화일 때는 삼합의 앞이 되며 토일 때는 지지를 흉하는 글자가 공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 갑입니다. 그러면 지지의 앞이니까 인묘, 지지가 인이면 인묘의 앞이니까 자축이 공망이 되겠습니다. 수일 경우에는 만약에 이민이다, 인묘의 기니까 진사가 공망이 되겠습니다. 금일 때는 삼합의 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금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경인이다. 그러면 인, 오,
술인데 이렇게 삼합이 될 때는 이쪽을 이 중심이 되는 요 가운데 글자의 앞을 이쪽을 왼쪽을 앞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이니까 금이 일간이 금이니까 삼합의 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합의 앞 뒤니까 뭐 오가 돼서 오미가 공망이 되겠어요. 화일 경우에는 삼합의 앞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가 되려면 여기가 병화가 돼야 되겠죠. 병인. 병인이 되겠죠. 병인. 그러면 병인의 인, 오, 술이니까 여기 앞이라고 그랬죠. 앞이. 인의 이쪽 왼쪽이 앞이라고 그러고 오른쪽이 뒤라고 했으니까 앞이니까 술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술, 해가 이렇게 공망이 되는 거죠. 토 같은 경우는 지지를 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인이다. 그러면 인을 충하는 게 뭡니까? 신이죠. 그래서 인신충이니까 신효가 이렇게 공망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눈에 그 공망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지금 이렇게 하나 예를 들었지만 반드시 60갑자를 여러분들이 적어놓고 공망을 찾는 걸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완전히 공망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숙달이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공망이 한눈에 보이고 12운성이나 12신살이 한눈에 보이는 이런 거는 없습니다. 다소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해주시면 또 집에서 연습을 몇 번만 하면 거의 여러분들 두세 번만 집에서 연습하면 이와 같이 그 공망이나 신살이나 12운성을 한눈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 정도 그렇게까지 그 여러분들이 숙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그 지장간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